네, 외교 사업 중 하나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공적 개발 원조 ODA가 있습니다.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자리매김하는 차원에서 최근 이 ODA 사업 규모를 늘리고 있는데요. 그 성과가 히말라야의 나라 네팔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주연 기자입니다. 네팔의 카트만두 대학 기술연구소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당 코이카의 지원으로 지난 11일 문을 열었습니다. 차세대 유전자 분석기부터 네팔 맞춤형 결핵을 연구할 2등급 생물안전시설까지 모두 우리 정부 지원으로 갖췄습니다. 준공식에 참석한 남찬드라 파우델 네팔 대통령은 우리 정부와의 협력 확대를 기대했습니다. 히말라야의 문으로 불리는 포카라에서는 그린 ODA 사업이 한창입니다. 매립지를 찾지 못해 생활 용수원인 세티강 바로 옆에 매일 85톤의 쓰레기를 쏟아붓는데 이런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쓰레기 재활용 교육을 하고 플라스틱 재활용 기업 등 벤처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There are 50 employment, 50 workers working in our factory. Plus, we have directly associations of around 300 vendors from where we collect bottles directly or indirectly. 코이카는 이곳에 벤처 기업 인큐베이션 플랫폼 그린 벤처 존을 만드는 등 환경 고용 지원 사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 ODA 예산이 대폭 증대해 네팔에 대한 지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네팔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에 앞으로도 지원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최주원입니다.